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맥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12월, 3월은 보험회사가 정책이나 약관 변경을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일하신 분들이 매우 바쁜 달입니다. 상품이 개정되면서 절대 안 좋게 바뀌지 좋게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고 시세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상품 개정안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09년에서 12년도 사이에는 기본 계약과 상해 사망 후유 장애를 최저 금액 100만 원으로 구성하면서 연계 조건 없이 가입이 되었죠. 그런데 12년 이후에는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기본 계약 상해 사망 후유 장애와 아니면 2억 이상 구성을 해야 가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진단금이나 입원비 수술비를 구성을 하려면 기본 계약 상해 사망 후유 장애를 1억에서 2억 연동이 돼서 가입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진단금이나 입원비 수술비 혹은 실손보험만 가입하고 싶은데 불필요하게 상해 사망 후유 장애를 1, 2만 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쭉 이어지면서 현재에는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최저 100만 원만 해도 암진단금, 수술비, 진단금 또는 후유 장애를 최저 금액으로 해도 가입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주 혹은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이런 기본 계약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를 가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No.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기 조건인데요. 현재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이미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에 연계된 회사가 있고요. 또몇 군데 회사는 다음 주부터 K사와 D사에서 연기 조건으로 연계를 해야 된다는 공문이 저희 영업진한테 내려왔습니다. 몇 군데 대형 회사들이 다음 주부터 연계 조건을 해서 가입이 된다고 하면 내년 2020년 1월부터는 모든 회사가 상해 사망 후유 장애를 진단금 혹은 입원비나 수술비를 연계해서 1억이나 혹은 2억 이상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을 미뤄두고 지금 현재 가입을 안 했던 분들이라면 2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좀더 효율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 혹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